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이 접는 도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징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오징어의 긴두 개의 촉수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오징어 다리 몸통이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크라켄과 약간 비슷하지만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접는 법은 갑오징어와 아주 비슷하게 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오징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종이는 20cm 회색 풀먹인 한지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으로 두번 접어 주세요. 뒤집어서 사각형을 접어줍니다. 회색 부분이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접어주시고요.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 한쪽 부분만 접어주시고요. 뒤로 접어줍니다.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이 부분을 모아줍니다. 위로 올리면서 모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세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을 접고요. 뒤로 접어 주시고요. 문을 펼쳐서 눌러줍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접어 주시고요. 다시 펴서 위로 올리면서 모아줍니다. 다음에 다 모두 펴줍니다. 네, 똑같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이 부분도 똑같은 방식을 반복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모두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접혀진 선대로 접어줍니다. 왼쪽 부분을 접어줍니다. 똑같이 만들어졌죠? 이 부분도, 뒷부분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네 부분을 모두 똑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다리가 이 부분이 세 개, 왼쪽 부분 세 개, 오른쪽 부분 세 개가 있습니다. 한 개씩을 더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한쪽 부분을 세워서 부분을 접었다 펴주시고요. 부분을 세워서 펼쳐 눌러줍니다. 만들어 주시면 이 부분이 다리가 4개가 되죠. 이 부분이 3개가 됩니다. 다시 뒤집어서 똑같이 이 부분을 접어 주시고요. 펼쳐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쪽 왼쪽도 다리가 4개가 되고요. 오른쪽도 다리가 똑같이 4개가 만들어집니다. 부분을 잡아 당겨줍니다.
반대쪽 부분도 잡아당겨서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가장 긴 부분이 촉수가 되고요. 나머지가 짧은 다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표시를 먼저 내주고요. 이 끝부분을, 안쪽 부분을 좀 잡아당겨줍니다.
참외 다리 부분들을 오징어 다리처럼 흐물흐물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징어 다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 촉수 부분도 절반으로 반절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끝부분만 펴줍니다. 이런 식으로 촉수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안쪽에 꼬철사를 집어넣었죠? 집어넣어 주시면 모양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리 부분들도 잘 다듬어 주세요. 자, 그러면 오징어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긴 오징어를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